안녕하세요, 대니얼입니다. 오늘은 CX 플러스 트루 와이어리스 1세대 모델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더해진 2세대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CX400BT의 후속 모델인 CX 트루 와이어리스에 유저들이 그 노이즈 캔슬링을 넣어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전 모델 대비 가격은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좋은 가성비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그 이전 세대에서 그 베이스 음이 좋았다는 그 평가에다가 노이즈 캔슬링이 좀 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니즈가 합쳐져서 만든 그러한 무선 이어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이름도 플러스가 들어간 거죠. 19만 9천 원의 출시 가격으로 동급 대비 매우 합리적인 위치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출시되는 제품이 20에서 30만 원 후반대임을 감안하면 이 가격대에서는 꽤 괜찮은 이어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서 ANC, 즉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탑재한 제품들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제나이저라는 브랜드를 붙였을 때의 가격대라고 보면은 결코 높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가격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리뷰하는 제품은 블랙 컬러 색상으로서 컬러는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제품 구성은 충전 케이스, 여분의 이어 팁, 그다음에 USB 충전 케이블, 보증서, 사용자 설명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 팁이 여분 세 개의 피스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실리콘 이어 팁이 여분으로 3 피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착용자, 여성, 남성분 혹은 좀 청소년들 이렇게 자신의 귀의 웨이드 사이즈에 맞춰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이어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그 USB 충전 케이블이 좀 짧다는 거, 좀더긴 케이블을 제공해 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네, 이번엔 디자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폼팩터 디자인은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거의 동일해서 같은 시그니처 디자인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달라진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충전 접지부의 자력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이게 일부 그런 무선 이어폰들 보면은 쉽게 탈착이 돼서 거리 같은 경우에서 바닥에 떨어뜨린다거나 그래서 하우징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모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수 있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자력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이어폰 하우징 내부에 라이트 레프트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어폰을 착용할 때 헷갈리지 않고 정확한 방향으로 정확한 이어폰을 착용할 수 있다는 것. 이어보드 사용의 가이드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충전 케이스의 충전 포트는 USB-C 타입의 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시는 스마트폰 충전기와도 호환되고 별도의 케이블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 하나의 충전 킷으로 제나이저 무선 이어폰과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소지품을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충전 호환성도 높여서 이런 부분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USB-A 타입을 지원하는 제품들이 많다는 걸 고려하면 이 부분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버드와 충전 케이스를 합친 모든 총 중량은 47g입니다. 제 저울에서 46g, 47g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매뉴얼 수치하고 똑같은 무게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어버드는 6g으로 두 개의 이어버드를 합쳤을 때 12g으로 매뉴얼과 실제 전자저울을 측정한 값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휴대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전체를 휴대하고 다녀도 무게감을 좀 느끼기 힘들 정도로 가벼움이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전 케이스의 리튬이온 배터리 용량은 약 420mAh로 저 레벨 상태에서 완충까지는 1.5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어보드에는 55mAh의 내장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서 충전 케이스와 이어보드의 배터리를 모두 활용하면 약 24시간 정도 풀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이어폰입니다. 또한 블루투스 코덱 5.0을 지원하고 있고요. 송출 거리는 가장 높은 클래스 등급인 클래스 5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파를 차단하는 그런 공간이 아닌 개방적인 공간에서는 꽤먼 거리까지 끊김없이 음악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젠하이저
CX 플러스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용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스마트폰에도 모두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를 한 다음에는 대부분 초기 상품에서는 업데이트가 진행되니까요. 꼭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나이저 어플을 설치하신 다음에 이어폰과 링크를 성공을 하면은 오디오 사전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즐겨 듣는 팟캐스트, 그 다음에 영화, 아니면 베이스 부스트, 이세 가지 모드를 자주 사용한다고 생각해서 넣어놨는데요. 커스터마이즈, 그러니까 밴드 이퀄라이저를 사용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되게 장점이었어요. 지금 제가 이퀄라이저 밴드를 만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K-pop, 그 다음에 발라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리스트를 만들고 리스트를 터치한 다음에 리스트에 밴드 이퀄라이저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재밌는 게 지금 보신 것처럼 터치로 모든 걸 설정할 수 있는데요. 그래프도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신 것처럼 파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식은 사용하는 사람이 편한 방식으로 설정을 해서 저장을 해놓고 자기가 음악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사전 설정을 이용을 해서 밴드 이퀄라이저를 적정하게 취합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도 바로 제나이저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제공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가격대에서도 이러한 전용 어플을 제공하지 않는 브랜드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확실히 그 제나이저만의 어떤 장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 설정 부분입니다. 기기 설정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운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실용적인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마트 일시정지, 자동 전화 받기, 자동 전원 끄기 부분은 이 부분은 본인이 사용하시는 패턴에 따라서 맞추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써보시면서 나는 이런 부분이 불편하고 이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폰 제어 부분인데요. 기본 설정 부분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이게 불편하신 분은 바꿔도 되는데 제가 사용해 봤을 때는 이 초기 설정해 놓은 이어폰 제어 설정 부분이 가장 사용할 때 적절한 부분이었습니다. 딱한 가지 그 노이즈 캔슬링을 세번 탭하는 것, 즉 트리플 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왜냐하면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자주 이렇게 변환하시는 분들은 세번 탭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시 정지나 아니면 더블 탭 한쪽 공동김을 자주 안 하시는 분들은 더블 탭으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먼저 진행하고 계속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에서 트랜스페어런트 히어링을 끄고 켤수 있는데요. 이건 물론 이어폰에서 터치로도 할수 있습니다. 좌측 하우징을 한번 터치함으로써 온오프를 할수 있는데요. 이건 어떤 기능이냐 하면 노이즈 캔슬링 모드로 음악을 듣고 있을 때 한번 터치를 하면 주변 소음이 유입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빼지 않고도 상대방과 대화를 하거나 주변에서 벌어진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끔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터치 한 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어버드에 터치 센서를 탑재한 제품 중에서 터치 감도가 나쁜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짜증나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꽤 있죠. 그런데 이 모델은 터치 감도 센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가장 제가 예민하게 본 부분은 트리플 탭, 즉세번 연속 탭하는 경우에서 이게 먹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번 터치, 그 다음에 두번 터치한 더블 탭, 트리플 탭 모두 잘 인식이 잘 됐습니다. 우측 하우징을 세번 연속 탭했을 때는 시리를 불러서 호출할 수 있는 부분. 갤럭시 같은 경우는 빅스비를 호출할 수 있겠죠. 아니면 구글 어시스턴트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터치 제어도 굉장히 기능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웃도어 환경에서 제나이저 CX 플러스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트랜스페어런트 히어링 모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하철에 탑승을 해 보았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볼륨은 제가 이렇게 느꼈다는 거지 정확히 이 정도로 나온다는 건 아니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게 되는 카페에서의 무선 이어폰 사용 환경을 고려한 착용 테스트입니다. 제가 주문하러 갈때 터치 한 번으로 트랜스페어런트 히어링 모드를 활성화시키니까요. 직원분하고 이어폰을 빼지 않고도 대화를 할수 있었다는 점. 음악을 멈출 필요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카페 내부에 흘러나오는 음악도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동작시키면 지금 흘러나오는 그 음악 정도는 확실히 차단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음악에 집중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SBC, AAC, APTX, APTX, 어댑티브 코덱을 지원해서 꽤 준수한 음질을 구현합니다. 특히 제나이저만의 독특한 베이스 사운드 튜닝은 정말 깊이 있는 음색을 들려줍니다. 이 가격에서 이 정도 그 깊은 저역대를 듣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힙합 느낌의 베이스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그 재즈라든가 블루스, 소울 이런 느낌의 그 베이스 저역대라는 분. 이런 부분은 좀그 개인의 취향의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빔포밍 어레이를 적용시켜서 모두 네 개의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선 이어폰으로 통화를 해도 상대방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고 제 목소리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카페에서 나와 거리로 걸어봤습니다. 거리에서의 그 아웃도어 환경에서의 음질 테스트는 어떨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단 거리에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실행시켰을 때 주변 음이 상당히 많이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도로 옆에서는 차가 지나가고 있다라든가 뭐그 정도는 느낄 수 있는데 골목길로 들어오니까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라든가, 뒤에서 자전거라든가, 뭐 아이들이 킥보드를 타고 튀어나왔을 때 전혀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지금 뒤에서 차가 쫓아오고 있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느낌이 이상해서, 페어런트 모드를, 히어링 모드를 실행시키니까, 바로 차 소리가 들려와가지고 깜짝 놀라면 제가 좌측으로, 비켰는데요. 이때 이걸 느끼면서, 아, 이게 거리에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 굉장히 위험하구나, 라는 걸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를 경험으로 노이즈 캔슬링 있는 이어폰에는 반드시 주변 소음을 확인할 수 있는 트랜스페어런트 히어링 같은 이런 제나이저만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끄고 다니시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무선 이어폰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가장 필요한 환경이 바로 비행기를 탑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비행기 날개 쪽이나 그 주변에 앉게 되면 이 엔진 소음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장거리 비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주만 가더라도 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비행기에서 꿀잠을 잘수 있는 방법은 바로 노이즈 캔슬링 모드죠. 노이즈 캔슬링 모드가 어느 정도 그 항공기 엔진 소음과 그다음에 비행기 실내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음을 차단하는지 제나이저 플러스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에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노이즈 캔슬링 모드일 때 트랜스페어런트 히어링 모드를 켜면 비행기 안내 방송을 바로 들을 수 있고 승무원과 대화를 할 때도 이어폰을 빼지 않아도 되게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모드로 하니까 엔진음과 주변 소음이 완전히 차단이 돼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넷플릭스와 같은 영화, 그다음에 음악을 감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과 그다음에 트랜스페어런트 히어링 모드의 조합은 무선 이어폰의 어떠한 그 좋은 그 표준을 제시하는 그런 기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CX 플러스 트루 와이어리스 제나이즈의 무선 이어폰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노이즈 캔슬링과 그다음에 트랜스페어런트 히어링 모드를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이 블루투스 이어폰은 199,0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는 꽤 괜찮은 성능과 음질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영상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